시작을 합시다. 차렷 경례. 가봅시다. 음악에 나온 것은 박수를 치시는 분들은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와 나라 사이에 소란하다 없었다면 순간이 이별이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너무 빠른 거 이제 부르다 보면은 여기 이제 연세드시는 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봐 일단은 흘러간 노래를 이제 한 곡 모셔드렸고 그다음 어떻게 하나 더 불러드릴까? 뭐 이런 노래로 저기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붉은 입술이라는 노래 그거 한 곡을 한번 더 가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도 나오기는 한 10시부터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마이크를 잡다 보면은 아주 이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는 거니까 목구멍 좀 풀고 할게요. 순간에 동네가 뭘 물어보면 대꾸를 안 하네. 영남 없이 충청도긴 충청도네. 그러면은 붉은 입술이라는 노래부터 한번 천천히 가볼 테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 낮에는 오늘만큼은 이 낮에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 왜? 저희들도 여기 지금 텐트 안에 있다 보니까 더운데 여기 구경하시는 분들은 오죽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예. 근데 저기 위에 올라가는 저기 밑에 내려가는 똑같아요. 저기 위에 올라가면 물건 안 팔지 할지 다 팔아요. 그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 여기서 구경하다가 뭐 물건 팔면은 저기 올라가. 너 신나게 구경하다 저쪽에서도 물건 팔면 이리로 다시 내려와. 왔다 갔다 하면 오늘 하루 시간 다 가. 자
그러면 붉은 입술이라는 노래 천천히 한번 가보고, 저희들도 이제 좀 머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살고 그러면은 맨 축 처지는 노래만 부르고, 분위기가 확 살면은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해요. 네,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네, 네. 아우, 어제보다는 훨씬 낫다. 어저께 온 새끼들은 사람도 아니네, 진짜로. 오늘 역시 수준 높은 분들만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진짜 어제 낮에는요,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왜냐면은 낮에 기본 연령대가 70대요, 70대. 근데 뭘 물어보고 그러면 대답을 빨리 하면 좋은데 다들 쳐다보는 게 다 일이야. 오늘은 그나마 조금 낫네요. 한 두세 명만 빼고. 자, 붉은 입술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체력 격리. 가자! 이런 흘러간 노래도 한 곡씩 부르고 그래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진짜 이런 음악에 춤을 춘다는 거는 엄청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 때부터 봐봐.
위랑 경화는 집구석이 힘들구나. 아니 안 줘도 돼. 아니 뭐 세상에 오늘은 좀 돈이 많이 있네. 매일 너무 쓰는데 누구한테 2만원 만원씩 빌려고 그랬는데 네, 고마워요. 자 진짜로 요즘 각설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진짜 이게 주말에 되면은 일부러 이렇게 아우 이제 좀 조용하네. 이게 매화가 정이 안 잘렸구나. 이게 지금 이게 지방에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 이제 또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지금 버스 4대가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예. 버스 4대 한 120명 정도 예, 지금 이제 또 오고 있는데 예, 오다가 지금 저 3대가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아마 내일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기 연모라는 노래 하나만 더 부를게요. 예, 연모라는 노래를 하나 더 부르고 이제 좀 청춘고백 팬 노래 이제 좀 신나게 한번 쫙 모셔드릴게요. 지금 저는 박수를 뭐 치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날씨도 더운데 지금 나도 노래 두 곡 불렀는데 이렇게 지금 막 땀이 흐르는데 세상에 그지들이 뭐 물건 안 팔아준다고 지랄하지 또 박수 안 친다고 지랄하지 나는 그러지 않아요. 박수 안 쳐도 돼.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연무라는 노래 한번 가봅시다. 이게 나도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걸어야지. 근데 전부 다 지금 막 이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시발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뒤에 쳐다보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예, 저를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자, 연무라는 노래 한번 가봅시다. 출발, 가자! 아니, 그, 이만 가는 거, 저기 MR이 있을 거예요. 지금 디스코로.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걸어야지, 너무 축 처지는 노래만 부르면은, 괜히 옛날 그 새끼 생각나고, 그년 생각나고, 그래. 막 그래. 그러니까 신나는 거를 불러야지. 응, 그렇지. 신나는 거를 불러야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그러지. 막, 뭔 말인지 알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연무라는 노래 한번 이제 디스코 품으로 한번 가봅시다. 야, 오늘 그리요? 저기 그 삼식이 카페. 예. 그리고 이제 이 프랭카드가 새로 나왔습니다. 크, 이제 제 이 캐릭터까지 이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예. 참 보기가 예쁘네. 근데 어쩜 이게 그림이 나하고 똑같아. 왜냐면 배가 나온 것까지 똑같네 지금. 자, 연모라는 노래 한번 가봅시다. 음악 준비됐습니다. 가봅시다. 출발. 가자. 언젠가 나와요. 네, 조금만. 왜냐면 이게 방송 같으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여장수 무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저 기계가 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네, 돈 벌어갖고 세상에 저 기계에 다 처벌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버는 게 없죠. 네. 준비되셨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어저께는 잘 찾았는데. 네. 여기. 어디 있냐? 그 연보라는 노래 있을 텐데. 없네? 없으면은 그냥 그거 줘요. 왜냐면은, 이, 각설이들마다 이게 한 번씩 이제 밖에다 보면 여기 또 라이브 공연단하고 이제 어제부터 처음으로 같이 또 일을 해가지고 아직 이제 손발이 조금 안 맞는데 그래도 이제 내일 뭐 기본 한 3일 정도 일을 해야지 손발이 맞아요. 모든 공연단이나 어제 오늘 내일까지 손발이 맞으면은 월요일날 이제 행사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발이 맞고 그러면 되지 뭐. 자 영국하는 노래 아이고 오셨어요. 네, 아유, 두 분이 이게 멋있게 뒤에 지나가시네. 네, 오늘은 좀 자막이 좀 길게 지나가네. 자, 아, 이게 방송을 보면 밑에 자막이 지나가잖아. 똑같아요. 근데 저기 길이 없는데 왜 저리 갈까? 주변에서 둘이서 뭐 하려고? 나는 별거 다 신경을 다 써야 하는데. 어르신, 거기 길 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 더운 날씨에 이게 짜찍기 힘들어요. 자, 어우 깊숙이 들어가면 돼. 자, 이제 봐봐 이제 다시 도로 나와 이제. 네. 자, 지금도 어차피 도로 나올 거 뭐하러? 아니 사람도 저기 쪽팔리게 이 지나갈 때 박수라도 한번 쳐도 얼마나 쪽팔리겠죠. 네, 나오시네. 네.
빰빠바밤 빰빰빰빰빠바밤. 예. 일포구 웃었죠? 예. 뭐 길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들어가가지고. 자! 아이고. 아니, 왜냐면 좀 이제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음악을 켜야지. 저기 앞에 지나는데 음악 갑자기 뻥 하면은 애 떨어지면 큰일 나요.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기 임신하신 분 계셔요? 우리 엄마들도? 누구야? 아니 왜냐면은 갑자기 저희들이 음악이 빵 울리면은 혹시나 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혹시나 애 떨어지면 얘기해요.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자, 영무라는 노래 한번 가봅시다. 음악 준비됐습니다. 출발! 가자! 진짜 박수를 쳐주신 분들은 내가 뭐 좋은 얘기는 할 거는 없고 진짜 박수를 치신 분들은 한 120달까지 사세요. 아프지도 말고 이왕 돌아가실 거라면은 많이도 말고 딱 2, 3일만 아팠다가 편안하게 죽으시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고 박수 안 치신 분들도 한 120달까지 사세요. 연인한테 존나게 두드려 맞으면서. 자, 아니 내가 아무리 박수를 치지 마라 그래도 그만 안 치는 거 이게 사람 이게 기분이 틀리잖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듯이 앵콜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면 기분이라도 좋잖아.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짜고 치는 고수다.
작은 고수도, 저기 작은 치는 고수들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소리를 지고 막 이렇게 질러주고 그러면은 얘 지금 길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 여기서 뭘 재미나 그런가 하는가 보다 하면서 이쪽으로 오지. 그것만 해주시면 돼.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약속 하나 더 할게.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내가 물건 안 팔아요. 진짜 새로 오는 그 새끼들한테 물건 팔게. 내가 기억력은 좋아요. 내가 지금 얼굴 다 말았어. 자 연습 한번 해보게. 와 이렇게 해줘. 그래야지 사람들이 일로 오지. 음악이 끝났다 시작. 사람들 온다 온다. 자 그러면 남자라는 이유로 슬슬 이제 디스코로 된 걸로 한번 쫙 모셔드립시다. 그 다음에 천년지기 폭락이 살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장구도 한번 치고 소리도 한번 해드리고 그래야지. 맨 각질이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만 부르는 걸 못 써. 원메이션도 한번 해드리고 소리도 한번 해드리고 그래야지. 우리 어르신들이 봐봐. 우리 아버님은 저기 먼지 들어가 이 방으로요. 우리 옆에 여기 뒤에 있는 아버님. 네. 쳐다보는 게 먼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11월 9일날 결혼합니다. 누가? 아 진짜 11월 9일 요번 11월 9일날 결혼을 합니다. 삼식이가 아닙니다. 저쪽이 우리 영상을 찍고 있는 복돌이 저분이 11월 9일날 결혼을 합니다. 진짜 이거 경사가 났는데 진짜로 저분이 그냥 내 사람만 초청을 해가지고 그냥 결혼식 한다는데 아니 장례식장도 아니고 결혼식이면은 대대적으로 알려야 돼. 진짜 분명히 이분 영상 찍는 거 누가 다 볼 거란 말이야. 11월 9일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복돌이님이 결혼을 합니다. 인천에서. 네. 못 오시는 분들은 계좌번호 띄울 테니까 돈 보내. 자, 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네. 자, 남자라는 이유로 한번 가봅시다. 음악. 좀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음악이 끝났다. 시작. 그렇지. 봐봐,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자, 남자라는 이유로 한번 가봅시다. 음악. 누가 나타나서 세상을 살리서 말도만 살려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광범한 일이 제임마 당신 나한테 멍하니 손님들 언제 가는 거는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울어도 불나니 나타나는 이유로 무겁고 지대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잘한다! 기립대 소리 한번 치는 거 시작! 저가나 천민들 상당을 하면서도 수많이 이들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광고가 있겠지만 내 앞에 서 미소를 지니네 소리 내요 울어
장구도 진짜 요즘 각설이 하시는 분들이 다 장구는 잘 쳐요. 근데 자기들만의 이 그림이 있어요. 내가 장구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가면서 노래 하나만 더 불러야 되는데 손님분들이 지금 오긴 오는데 가면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 아, 한 번만 천년지기 연모 아 연모요 조금 전에 불렀는데 아 지금 왔어요 그러면 내가 좀 있으면 내가 더 불러드릴게 그러면 천년지기하고 돈을 받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아니 아 나는 진짜 이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진짜 이게 돈을 흔들고 있으면 지금 돈 좀 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 아유 세상에 뭘 또 돈을 아유 세상에 네 고맙습니다 안동역이요 안동역은 2만원입니다 아니 아 불러드릴게요 아 불러 아니 세상에 뭐 2만원 주면 진짜 피 죽이겠네 진짜 아니 나 안동역은 2만원인데 안동 그래 그러면 내가 안동역 하나 불러드리고 반응이 좋으면은 천년지기 폭나게 살면 두 곡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안 와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한번 재미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내가 소리도 한번 해드릴게 우리 아버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옛날처럼 태진하고 송대관이 그건 창도 아니오 그 있잖아 옛날에 그 이가타니가 손전한 거 신분 듣고 맛보고 즐기고 신분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타니 신분하는 노래다 그게 끝이야 그게 끝 최소한 못해도 각설이들은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따가 우리 덕질이 분발님이나 우리 저기 동필이 여기 라이브 단장님 이따가 나와서 하는 거 봐봐 기가 막혀요 진짜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 이리 오노라 홍보 놀자 오늘 왜 안 하는 짓을 내가 이런 것도 한번 쫙 해드릴 테니까 먼저 안동역 그걸 한번 가봅시다 어우 지금 날씨가 무지하게 덥긴 덥네 막 땀이 지금 엄청나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쌀쌀해요 우리 어머니들도 이 낮에 저기 집구석에서 나올 때 뭐 거칠 거라도 하나씩 입고 가지고 나오고 그래야 돼요 밤에는 또 많이 추워 자 안동역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내가 이 노래 딱 끝나고 내가 분위기 볼 거예요 이거 연속 두 곡으로 가냐 안 가냐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차렷 경계 반주기를 주면 돼요 그냥 왜냐면 지금 요즘에 노래 저기 그 맞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저기 뒤에 음악 보시는 분들이 헷갈려 그냥 반주기를 주면 돼요 다시 한번 저는 저기 요즘에 진짜 노래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동역은 잘 안 불렀는데 예. 내가 안동역 불러드려야지 얼씨구나 새벽부터
하니까 참. 아니 주는 거 다 느껴지네. 아침이야 어차피 신나는 것만 그래야지 이게 마음이 우울증 걸린 게 다 풀린다고. 네, 여기 우리 사모님 지금 여기 네 명. 아, 넌 돈을 주. 아유, 착한. 아, 천년지기 돈 안 주도 부르는데 뭘 돈을 주. 아이고 고마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도 예. 이건 진짜 배냐고? 그럼 이게 진짜 배지 무슨 뭐 여기다가 풍선을 집어넣을까? 아 나는 뭐 중요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기대기를 들을 때면 갑자기 배가 쑥 들어오래. 자, 네. 그러면은 천년지기 폼나게 살고의 그 두 곡으로 연속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단독으로 차고 한번 치고 해드릴게요. 낮에는 그냥 천천히 갈게요. 너무 덥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 지치고 그래요. 지금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화장을 했으면은 땀 흘리고 그런 거는 희한하게 다른 데는 안 되고 꼭 눈구멍을 들어가. 어, 그래서 막 눈이 따가워 그러는데 진짜 이러다가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고요. 피부 금방 망가져요. 예, 진짜 이 화장을 해도 이 화장 지우는 거를 잘 지워야 돼. 피부 망가져, 피부. 봐봐, 내가 여장수 25년 동안 하고 있는데 피부 봐봐요. 아직까지는 괜찮잖아. 응? 아니 왜냐면은 26년 동안 매일 화장만 하고 그러면 피부가 벌써 망가져. 진짜 피부 좋죠? 좋아, 내가. 피부 관리해. 자, 한번 피부 관리 하긴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저희들이 판매하는 그 저기 상황버섯 피부. 나는 그것만 세수해. 그러다 보니, 그죠? 나이가 어려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응? 40대? 조만? 어떻게 알았지? 자, 요즘 내 거짓말을 못해. 자, 천년지기 음악 준비됐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내가 그 노래 두 곡만 하고 장구 한번 신나게 한번 갈게요. 다 어디셨냐?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같이 질러줘야 돼요. 음악 하면 어떻게? 그렇죠. 큐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 발을 뚝 잘라가지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눠서 한번 해보게. 뭐 이쪽부터 음악! 이쪽 하는 거 봐봐요. 지금 닭살이를 조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이 하는 거 봐봐요. 이쪽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좀 도와줘요. 네. 자, 이렇게 같이 뛰어주고 그랬는데 이쪽만 음악! 봐봐요. 자, 아 그래도 이쪽이 훨씬 낫긴 낫네. 다시 한번 이쪽만 음악! 아, 이제 마음이 좀 우러나서 하네. 우러나서 이 뭐든지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돼. 이쪽에 넘는 다시 한번 음악! 봐봐, 어거지를 하는 거하고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하고 틀려. 봐봐, 음악! 봐봐,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 목소리가 틀려. 다시 한번 음악! 봐봐, 어거지 하는 소리.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소리. 음악! 봐봐, 틀리잖아 벌써. 이 톤 자체가 틀려요. 마음이 우러나서. 자, 대부분 이 더운 날씨에 이 좀 약간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어떻게 냐면 대부분 또 이래요. 자, 자, 진짜 이 날씨 때문에 여기서 죽으시는 분들이 자지 마요. 진짜 어차피 사람이 한번 죽으면 평생 잘 거를 여기서 뭐하러 자. 즐길 때는 즐겨야 돼. 여기서 절대 자지 마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박수 세 번 시작. 누가 네 번 쳤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박수 두 번 시작. 그렇죠. 아우, 이제 지금 친구 속이 돌아간다. 다 같이 참새 오리 원투 이진이 자지. 누가 보여줘? 내가 분명히 뭐라고 해서 자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지 그러면 안 자지 이렇게 해줘. 누가 보고 싶은 시켜 줘. 다시 한번 자지. 그래서 안 자지 해지. 아무리 각설이라도 여기서 세상에 뭐 자지 그러면 보고 이렇게 했죠. 절대 요즘 각설이들은 다 배운 사람만큼 진짜 말이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천년지기 폼나게 살 거야. 한번 가봅시다. 음악! 금세 까먹었네. 하여튼 사람들이 조금만 딴짓을 하면 금방 까먹어요. 자, 다시 한번 음악! 가자! 자, 이번만큼은 이 음악에 맞춰서 같이 리듬 박스를 치면서 갑시다. 가자! 멋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도 너는 나의 길이야. 너는 나의 봄이야. 저녁이 나에게 보시야. 자, 다 같이! 친구야, 우리 무척의 자들 높이 들어 봄대를 하자.
지니 나의 벗이야. 자, 다 같이! 이 노래 모르지? 헛되게 하자. 저기 있는데.
어디였지? 저쪽에 있네. 자, 이번에 노래 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곡을 할까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리랑을 할까? 아니면 베토벤의 바이러스를 할까? 네? 바이러스를. 일단 여기 지금 연령대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흘러간 노래 먼저 하나 하고 창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앵콜이 나오면은 아리랑 그 저기 베토벤의 바이러스를 이 음악으로 한번 멋있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반응이 좋아야 저희 각설이들은 진짜 가지고 있는 끼를 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또 한 곡까지 입어가지고 광대하고 니미등불까지 제가 깽가리 치면서 한번 더 멋들지 한번 모셔드릴게요. 자 먼저 거기 보시면은 저 섬마을 선생님 그게 있어요. 그걸 한번 내가 한번 모셔드릴게요. 근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어떻게 들을만해요? 잘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지금 막 땀이 나가지고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면 이 모자도 겨울 거예요. 겨울 거 얼마나 더워 지금. 자 손마을 선생님 그걸 한번 가봅시다. 이거 만약에 한번 더 보고 싶으면은 딱 끝나고 앵콜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한번 더 해요. 앵콜도 안 하고 쳐다볼 거는 무슨 동물을 워주게 쳐다보시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해지도 않아. 그냥 바로 다른 사람 다 교체할게. 뭔 말인지 알겠죠? 한번 가봅시다. 근데 저도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해요. 왜냐면은 지금 낮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계속 공연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신 분들이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상암 바람은 그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그래서 비둘기는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쓰면 쓸수록 시간이 흐르면은 아 피부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내 사랑 당신이 날아가 버렸어요. 멀리에서 이렇게 또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드리고 해야 돼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카메라 들어가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11월 9일에 누구 생일이요? 누구 생일이야? 누구 저기 결혼식이죠? 왜냐면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계속 알려야지. 지금 왜냐면은 저기 예상하는 그 인원수가 몇 명이었죠? 180명인가? 네, 18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통해서 폭돌이라고 하면은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500명을 잡아야지. 500명. 나는 500명 온다. 진짜 500명 온다. 거기에 원래는 그 예식장이 자 신부 입장 뭐 신랑 입장하면서 나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한대요. 왜냐면 웬만한 가수들 다 불러서 공연하고 가수들 막 불러갖고 공연하고 막 그렇게 한대요. 막 응 그 아싸 이제 일 크게 벌었어. 자 제가 아니 이렇게 해야지 많이 알려져가지고 저기 진짜 가수들 부르고 가수들 부르지. 자 아니 페이 많이 안 주도 돼요. 가수들 불러가지고 1인당 한 200만원씩 주면 돼요. 자 사람 결혼식 한번 했는데 친구들 다 거들려. 자 손마을 선생님 그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저녁에 대야 바람이 좀 서서히 좀 불어갖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좀 이게 좀 선선할 텐데 지금 이게 땀이 나가지고 자꾸 눈이 들어가가지고 눈이 따갑네. 자, 좌우지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자, 음악 조금 이따가 주세요.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분이 통화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시끄러운 거 안 돼. 아, 끊으셨어요? 네, 네, 좀 해야죠. 아니 왜냐면 나는 참 예의 있는 각설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아, 이런 거라도 지켜줘야죠. 네, 예, 예. 자, 하여튼 우리 팬들이 저질하지 않다. 자, 하니
아니 여기 앞에 우리 저기 미란경관 선생님 여기 옆에서는 다 맞아요 그러는데 앞에서는 예예 그러면서 자! 아 그리고 혹시나 그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참 이런 모습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뭐 각설이 하시는 분들은 뭐 팬분들이 오셔갖고 막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그러는데 진짜 지금 우리 저기 뒤에 덕필이 품반 그리고 우리 또 라이브 단장님 우리 또 봉필이 단장님하고 우리 저기 노령이 여기 우리 여기 매화 예 전부 다 유튜브를 딱 찍고 이름을 찍고 들어가시면은 진짜 그 영상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뭐 노랭이 품반도 그렇고 우리 덕진이 품반도 그렇고 라이브 공연날 그리고 또 삼식이 이게 다 개인적인 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카페에서는 다 들어가도 되는데 제 삼식이 카페만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300명 카페 300카페 300명 더 이상 받지도 않습니다. 딱 300명 네, 딱 300명이기 때문에 진짜 가입을 하시려면은 빨리 가입을 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그 카페가 300카페인데 지금 인원수는 7명 있습니다. 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가입을 하고 그러죠. 네, 딱 300명이 지금 딱 한정돼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오시려면 한 사람이 나가야지 그 다음에 들어와요. 네, 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야지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다고 본인이 나간다고? 제발 좀 나가. 자 가봅시다. 저 성만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게 뭐 좀 축축 처지고 그러는데 한 5시에서 6시 정도 되면은 지금 저기 그 우리 또 품바 좋아하는 매니아 품바를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이 한 80명이 옵니다. 예, 지금 버스 한 3대가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빵구 많아가지고, 언제 올지는, 아니, 써니 누님 언제 오니? 몰라요? 아직 빵구 한 대였나? 자, 저녁에는 아마 여기 지금 난리 납니다. 예, 진짜 막 플랜카드 들고, 지금 막 응원을 하러 멀리에서 각 지방에서 다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진짜 볼만 합니다. 네. 써니 언니 도착했어요. 아, 써니, 아, 창선이 그 도착했다고? 네. 도착했다고 그러네. 네. 형님이 지금 어디서 또 술 처먹고 있었어. 자.